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송승환의 원더풀 라이프.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 생명.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좀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어요? 그 진명학교 다닐 때는 거기 그 학교 삼일당. 학생 삼일당에서 공연을 또 많이 했고 아, 연극 네네. 연극과에 들어가서 연극부에 들어가서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음악 밴드 마스터도 하고 지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놀지는 않았죠. 합창 지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식은 아니지만 아마추어 같이 그런 학교 생활에서도 조금 리더가 돼서 네네. 연극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던 것 그러면 같아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는 진명 여중고를 다니시고 그리고 나서 그 저는 국악학교를 다니신 걸로 알았어요. 아니에요. 아, 아니시구나. 근데 국악예고에서 명예학생이라고 그래갖고 아. 국악에 헌신하고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제 학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위라기 그렇죠.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 안 하신 국악인들이 많아서 그분들을 명예졸업생으로 아, 초청할 때 저도 같이 껴갖고 그 학교의 졸업생처럼 홍보가 돼서 근데 그렇죠. 아, 명예졸업장을 뭐 또 받으실만 하죠 뭐. 인문학교 나왔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그리고 이제 여고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뭐 데뷔를 하신 건가요? 근데 여고를 이제 졸업했을 때 대학을 진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엄마 생계를 다 책임지셨던 엄마가 쓰러지셔가지고 그 아버님이 영화 제작하다 실패하셨다고. 영화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제가 들었어요. 네. 춘향전이라는 뭐 시네마스코프 뭐 70mm 뭐 총천연색 이런 걸 해서 그때 아버님이 그 여성극국으로 번 돈이 엄청 많아 집도 몇 채였고 막 트럭도 트럭도 있었고 근데 가만히로 막 돈을 쓸어 담는데 그 돈을 영화 투자를 다 하셨고 여성극국춘향전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이도령하고 우리 이모가 이도령 우리 엄마가 춘향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그 제가 나중에 임권택 감독의 춘향전을 할 때 그 춘향전 계보가 쫙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정말 쫄딱 망했죠. 망하고 엄마가 생계를 그리고 아버지는 이제 폐인처럼 이제 그렇게 집에 계셨고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시는 바람에 대학 진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살아야 되니까 이제 주위에서 내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가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오아시스 레코드사에 찾아갔더니 그때 바니걸스, 뭐 펄시시터즈 이런 그 시스터들이 유행하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면은 가수로 성공하기 힘드니까 언니나 동생 있으면 같이 한번 시작을 해라. 그리고 알려진 후에 혼자 해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저 언니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동생 때문에 네 동생 때문에 할 수 없이 끌려가서 바로 이제 비둘기 자매라고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그 노래 아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그게 원조예요. 그게 비둘기 자매가 처음 부른 네네. 거예요? 그 이후로 뭐 많은 가수들이 그 불렀잖아요. 뭐 김세느나 씨, 나훈아 씨 뭐 그랬죠.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이제 민요를 아시니까 전통 민요에 까투리 타령이라는 노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펄시스터즈나 바니걸스처럼 이제 현대화된 노래 말고 전통 민요를 부르는 듀엣을 해봐라. 네. 이제 그렇게 주위에서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창을 바탕으로 한 민요 뭐 이런 것들에서 비둘기 자매 그래갖고 막 촌스럽게 머리 묶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한 기억이 나요. 쟤네들은 노래는 잘하는데 참 촌스럽다. 그렇게 까투리 사냥이라는 노래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불러갖고 오리지널 노래는 까투리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전라도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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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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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냥을 나간다 후여 이런 후렴구를 새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갖고 이제 가요처럼 민요처럼 됐는데 그 노래가 그때 금지가 됐어요. 왜요? 까투리 사냥 하면 안 된다. 그때 참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금지곡이 많았어요. 그때 이제 왜 껑사냥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사냥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제
그 만든 사람들이 아니 민요에서 까투리 사 이게 민요인데 창작곡이 아니고 민요인데 그 민요를 금지곡 하면 어떡하냐 우리가 이겼어요. 아. 그때 그게 논란이 되면서 우리가 좀 알려졌어. 까투리 사냥 때문에. 그러셨구나. 그래갖고 한 1, 2년을 불렀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가수 생활이 저한테 안 맞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냥 한 1, 2년 하다가 그만두면서 박귀 선생님이라는 그 가야금 네. 인간문화재 운당여관 주인공 하시겠죠. 네, 유명하신 네. 분이죠. 그 선생님한테 이제 문화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야금 병창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숙선 선생이 첫 번에 이제 이수자고 그 다음 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아주 굉장히 학력이 높습니다. 그러시네요. 그런데 그거 하다가 판소리 하시는 김동해 선생이라고 있는데 돌아가셨는데 네. 그분이 극단 민예에 소리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허규 선생님하고 손진철 씨 예. 하는 극단 민예. 그러면서 그때 한내승천을 이제 공연을 한다고 그랬죠. 하는데 예. 김영동 씨가 작곡을 해서 우리 소리째로 노래를 처음으로 한 음악극이에요. 그게 손진책 연출이었죠. 그 유명했죠. 한내승천. 네. 그런데 그게 첫 번에는 이주실 언니가 했어요. 아, 연극하신 이주실. 네, 네네. 이주실 선배가 그 한내역을 했는데 소리 쪽이 안 되니까 다시 제공을 명동에서 명동 극장 마지막 작품이에요. 아, 명동의 국립극장 있던 시절에. 그때 이제 하시고 다시 제공을 하는데 한내역을 찾고 다닌 거예요. 아.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연기도 할 수 있는 배우를 찾는다면서 그 동해 언니라고 김동해 씨가 김성나라는 그 소리도 하고 집안에 근데 아버지는 연출하시고 하니까 잘할 거다. 박규 선생님 제자인데 그래갖고 저를 민예극단에 소개를 한 거예요. 아. 그때 가니까 민예극단에 그 허규 선생님이 대표시고 탈 깎고 계셔요. 덥석하게 해서 손톱에 막 탈을 깎으니까 때가 잔뜩 깎고 막 이런 거 소주 한 병 놓으시고 그러니까 그 예술가의 그런 그 모습 흐트러진 모습을 보면서 이 극단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옆에 머리가 막 더벅머리인 총각이 딱 있는데 골덴 잠발 입고 눈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 사람이 연출자로서 나를 딱 보는 거야. 아, 근데 그게 손진책 씨야. 그러시구나. 허규 선생님 제자요. 네. 근데 입봉작인 거예요. 아, 한내승천이. 데뷔작. 뭐 서울 말뚝이, 이런 데뷔작. 서울 말뚝이 이런 걸 많은데 정식으로 대극장에 하는 데뷔작이라서 한내역을 고르고 있다가 저 이제 집안 내력을 들어보고 그러더니 그냥 대본을 주고 하라고. 한내역을. 근데 1인 3역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어려운 좋은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이 극단이 무슨 사이비 극단인가 처음에 보자마자 뭐 노래를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얘기 들어보더니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은 감이 있어서 들어보면 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나와갖고 그 누구한테 그 이 극단이 어떤 극단이냐, 좀 사기단체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때 그랬던 민예극단이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작품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한내승천. 연극 배우로서는 네, 데뷔작이신 다시 네. 무대에 다시 이제 네. 연극적으로 그렇죠. 다시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내승천 하고 1년 만에 손진책 씨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박귀 선생님의 가야금 병창 그 이수자였고 후계자였다가 연극적으로 제가 턴아웃 강연을 바꿨죠. 네, 네. 저절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 한내승천 할 때 상대역이 정현 씨. 정현. 네, 정현 선생님도 하고 나중에 또 유인촌 씨도 그래요. 제가 했었죠. 유인촌 선배랑 같이 하셨던 네. 그걸 봤던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민예 대표작이었기 때문에 그때 그 한내승천이 상도 많이 탔고 네. 그리고 국립극장에서 크게 할 때 관객이 너무 많이 와서 이렇게 객석 위로 올 때 정도였는데 그때 유인천 그렇죠. 씨하고 만명의 역 한내역을 했었죠. 네, 네. 그 한내승천이 말하자면 이제 어릴 때 창극단에 아역할 때를 지나서 성인이 돼서 네, 네. 첫 연극 데뷔작이신 셈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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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작품부터 주인공을 하셨고 네.
그 작품이 또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네네. 김성렬한 이름이 이제 연극계에서 그냥 확 알려지는 네. 그런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때 구희서 선생님이라고 그 연극 전문으로 하시는 기자분이 연극계 새 별이 떴다 뭐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미녀의 주연으로 이제 자리 잡으면서 가교에서 뭐 하는 연극이라든가 네. 그때 이제 조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좋은 역을 맡아서 그렇죠. 연극 쪽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네. 시작합니다. 좋은 소식의 시작. 삼성생명. 연극도 좋았지만 손진책 선배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극단이라는 걸 아시지만 여배우가 하나 가면 온갖 그 총각들이 들썩들썩하죠. 예, 이렇게 작업을 걸잖아요. 근데 전혀 작업을 안 걸고 무관심한 사람이 손진책 씨였어요. 발레도 보러 가고 미술관도 가고 배우 수업 시키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유망주입니다.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이 사람이 보통 남자 같진 않다. 믿음이 갔어요. 수컷 냄새가 안 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게 됐어요. 이제 우리 큰딸이 생겼어요.